Etruscan warrior is worth a dozen Roman soldiers. Their defenses are no match for Etrurian might. I await your command. Proof you've got it in you, men. Keep going. Show no mercy. It won't be hard. 아, 내려 여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되네. Sound the retreat. Now we are here, let's have a look around. Ah, 참 그렇네요. 참 그래요 이게. 이렇게 한번 넘겨보자. 멀어 놀리는데요. 결혼도 못한 녹촌각이라고 놀리나요 혹시? 네. Enemy reinforcements approaching. 아, 그래요? 그거는 단순하게 놀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 있잖아. 일본 서기에도, 아, 일본 서기가 아니고 맹자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호라비, 그 다음에 호라비, 과부, 그 다음에 독거, 그 다음에 그 고아, 그 다음에 독거노인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뒀단 말이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는 고소하세요. 고소하고 이번 달 월급까지, 이번 달 월급까지 주시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고소장으로 맞대응하시고.
결혼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 안 갔습니다. 거긴 좀 사정이 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사석에서 뵙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군대는 왜요 근데? Our general is under attack. 아 제가 제일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군인 새끼들입니다. 개싫음. 이등병대 전역이 안 보이겠죠?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 이 잘못하면 지겠는데. Quickly now. Our men flee the field of battle. This is a shameful display. Axes of Etruria. Guiders of Etruria. 안녕하세요.
사장에게 새끼들. 직원하고 사장들이 그렇게 노는 건 되게 건전한 회사입니다. 건전한 회사. 데자보 같은 거 써붙여놓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놉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그 정도 문화예요. 정말 좋은 문화인데 어디선 그렇게 놀고 싶어서 지금 못 논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그냥 끝났어요? 야 이게 무너졌구네. 이게 무너졌구나 이게. 뭐 진흙탕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 자 이건 졌다. 근데 여기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20분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안 죽었대. 못 버티네 20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튼 뭐 아무튼 뭔가 의견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질 수도 있죠. 이길 수 있다는 건 질 수 있다는 말을 내포한 거야. 저는 논증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근무 태도나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었고 뭔가 그런 변심할 만한 모르지 뭐. 모르겠다. 뭐 예쁜 여직원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거기 한 표 던짐. 봄씨 안녕. 엄청 크지? 그게 엄청 크지? 하루하루의 낙이 뭐겠어요. 공무원들한테는 점심, 그 다음에 서비스직인 사람한테는 예쁜 여직원 그런거지 뭐. 결국 20분 버티긴 했다. 아 이 별로 나름 괜찮은 전투였는데 우리 병력이 쟤들에 비해서 좀 별로였나 모르겠다. 막 이 전투 왜 졌냐고? 몰라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해보든지. 애트리얼 재밌네. 꼭 보면 지가 전투 안 한다고 쉽게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니가 해봐. 니가 어? 니가 해보라고. 니가
아, 나 그런 건 안 해요. 저도 사람이 힘으로 져야지. 자, 아무튼 알라리아에서 한 팀 버텼기 때문에 희망이 생겼다. 이걸 진다고? 이걸 왜 줘? 뭐 한 턴 기다리죠. 다음 턴에 하지 뭐. 그 생각이 좋습니다. 여직원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한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고, 지금이 지옥이라면, 지금이 지옥이라면 여직원을 뽑으면 아마 축연장 같은 게 될 겁니다. 뽑지 마세요. 무관도, 무관도 좋네. 메이플 같은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거상은 혹시 합니까? 거상? 자, 케르쿠안 점령했고요. 넘기고 이게 그 처음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건축 시스템이 재밌네요. 내정하는 재미가 있네. 그냥 게임은 그냥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인 것 같아. 그쵸, 좋은 건물들이 많아요. 카르타고 놈들이 여기도 있나? 자, 얘들은 쭉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잘생긴 장군이 없다고 하시죠. 그게 좀 맞는 표현 아닐까요? 이거 왜 지원군 설정이 안 돼? 뭐지? 모르겠다. 다음 턴에 공격하지 뭐. 어쩌거나 곧 반란은 진압됩니다.
Etruscan warrior is worth it. It won't be. There is an obstruction ahead. Pisa입니다. Pisa. 잘 모르겠습니다. 세노네스 도끼병은 괜찮은 그 건병인가 걔들은 좋아하는데 왜? 전 뭔데? 나도 저게 뭔지는 알고 있거든. 옆에 로마군 있으니까 당연히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오산이었다. 저는 수입은 많으니까. 메이플 많이 해봤어요. 그냥 내가 그걸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그 게임은 쓰레기다는 거였어요. 메이플은 쓰레기야.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메이플을 여러 번 접었다 다시 하고 뭐 그랬었었는데 진짜 개쓰레기야 그 게임은. 난 안함. 난 절대 안함. 그 게임은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게임이에요. 토탈로 엔딩을 주잖아. 적어도 이건 엔딩이라도 있는 거고, 그건 엔딩도 없는 거고. Italian swordsmen, Etruscan spears. Italian cavalry, melee cavalry. Italian swordsmen. You're gonna 망했네. 그냥 망했다 이건. 어떻게 돈 버는데? 문어잡이 짜증이라 합시다. 짜증. 회감 그러지 맙시다. 아니 이게 돈을 어떻게 버냐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긴 하네. 뭐라고요? 이겼다고 이걸? 이걸 왜 이겨? 등신들음 이걸 왜 짐 쟤들? 뭐지? 당연히 질 거라고 하고 생각해요. 당연히 질 거라고 하고 했는데 이건 뭐야? 그러게요. 등신들. 아니 장군도 장군이지만 쪽수가 엄청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겼네. 괴이한 일이로다. 사즉필생, 생즉필사.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습니다. 모랄빵이 터지는 것도 터질 만한 환경이 돼야 터지는 거예요. 방금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 아무튼 어이가 없구나. 이거 왜 원군 설정이 안 돼? 왜 두 부대가 붙어 있는데 원군이 안 되지? 모르겠다. 뭐 어쨌거나 처리하긴 했고 그 코르시카도 되찾았습니다. 자, 요 지역에다가요.
부대 하나 만들어주고 용병들을 해산해주고요. 저기 또 하나 뭐 올라오겠다. 첫 넘김 영상 끝.